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중국어에 대해서 설명해 줄 미스터 선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반가워요. 자, 지금부터 중국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중국어는 어떤 말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 말은 어떤 말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말은요. 굉장히 다양한 말이 있어요. 다양한 말. 그러니까 똑같이 바쁘다라고 말해도요. 바쁘다 있고요. 바빠요도 있고요. 바쁘지도 있고 바쁘지롱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바꿔서 정신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어는 어떠냐면 이 모든 말을 딱한 가지로밖에 말하지 못해요. 이렇게 망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이렇게 중국어는요, 여러분 너무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언어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는 이런 말 저런 말막 자유롭게 꼬리를 바꿔가면서 하지만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망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다는 거. 이게 중국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중국어는 너무 단순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중국어는요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음의 높낮이를 바꿔가면서 말해요.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시죠.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말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도 말하죠. 이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해도 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진 않아요. 중국어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를 닌하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닌하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하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중국어의 특징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꼬리를 막 바꿔서 말하는 대신에 중국어는 높낮이를 막 바꿔서 말하는 언어다. 이게 우리말과 중국어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어의 네 가지 성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네 가지 성조가 뭐냐면요. 중국어는 높낮이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바뀌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성, 2성, 3성, 4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성은 아, 2성은 아, 3성은 아, 4성은 아.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는 모든 발음 하나하나하나, 모든 말 하나하나 할 때마다 1, 2, 3, 4성 중에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걸 같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그런 면에서는 외울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중국어하고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중국어의 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글자라고도 말하고, 문자라고도 말해요. 둘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글자는 누가 만드셨죠? 그렇죠.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생겼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우리나라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어는요, 한자를 쓰잖아요. 이 한자가 무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한자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말로 가라고 말했어요. 가. 우리말로는 가 하나뿐이지만 중국어로는 이렇게 많은 글자가 있어요. 이게 모두 가에 해당해요. 아, 중국어로는 가라고 하지 않고 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중국어는 이렇게 많은 한자를 가지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 글자 하나하나하나마다 다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가자는요. 똑같은 가자지만 이것은 집을 의미하는 집가자예요. 두 번째는요. 거짓 가짜예요. 세 번째는요, 더하다를 의미하는 가짜예요. 이것이 모두 따로 있는 것이 중국어의 한자고요. 우리말로는 그냥 한 글자로 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훨씬 쉽고 간단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한자를 어떻게 다 외울까요? 아, 이것은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스스로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많은 한자를 어떻게 외우나요? 하는 말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요, 아, 너무 어려운 한자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간자체입니다. 간자체. 이 간이 뭐냐면 간단하다 할때이 간자예요. 그래서 간자체는 원래의 한자보다 훨씬 간단하고요. 지금의 중국어는 복잡한 한자 대신에 간단한 간자체를 쓰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마, 처, 한국. 한국에서는 왼쪽에 있는 원래의 한자를 써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간자체를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른쪽에 있는 간자체 한자를 배울 거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병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병음은 뭐냐 하면 어떻게 읽는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한번 보시죠. 한자는 수만 가지의 한자가 있지만 여기 있는 글자들은 30개, 40개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글자들을 이용해서 모든 한자를 다 읽을 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어를 읽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병음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쉽게 중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병음은 피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자를 배우기 전에 일단 피닝으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